한여름의 무더위가 가셔지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지만 냉면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여전히 끊길 줄 모른다. 연변 냉면은 조선족 전통 음식으로 연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맛보는 특색 음식이다. 연변 냉면은 독특한 맛과 풍부한 재료, 시원한 육수로 음식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한다. 연변 곳곳에 널린 냉면 가게는 모두 자신의 특별한 맛과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일부 가게는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왔고 정교한 솜씨와 변함없는 품질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연길 사람들에겐 너무나 익숙한 진달래 냉면. 연길 진달래 민족음식 유한 책임회사의 전신은 연길시 제1민족식당인데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후에 첫 구경식당으로 이미 70년 려정을 걸어왔다. 진달래 냉면은 예전부터 전해온 방법, 조리 절차, 재료 그대로를 지켜왔고 본유의 특색을 고집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손님들의 발길이 꼬리를 문다. 여기 진달래 반대 아니까 여기 반대 아니고 맛있게 한다고 하니까 연변 관광붐이 열기를 띠면서 특색 음식 때문에 일부러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도 적지 않다. 그중 냉면이 빠질 수 없는 메뉴 중 하나로 되었다. 진달래 냉면 전승인들의 집요한 견지와 탐구로 연길 진달래 민족 음식 유한 책임 회사는 선화여 중화로자호, 중화 유명 먹거리, 중화 음식 명점, 중국 10대 국수 명가게, 중화 전통맛, 중국 록색 음식기업, 길림성 저명상표 등 100여 개의 묵직한 영예를 수여받았다. 조선족 냉면 제3대 전승인 최기옥 씨. 진달래 냉면 가게와 동거 동락한 지도 언 50여 년이 되어간다. 주변의 많은 친구들도 일자리에서 퇴직한 지 20여 년이 되어가지만 최기옥 씨는 일터에서 물러나기 아쉽다고 한다. 이 음식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 손님들을 떠나지 못한 원인이 있습니다. 손님들하고 저 어간이 한 줄기 끊진 이런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딱 잡수기 싶어하는 음식을 제가 만들어드리고 그분들이 나에게 주는 행복 감사 나가면 감사하다 고맙다 인사 돈은 그분들이 팔았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 나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해 하시는 거 볼 때 나는 그 이상 행복이 없단 말입니다. 국수는 곡물가루로 만든 주식이다. 국수는 예로부터 조선족이 즐겨 먹는 민족 음식의 하나로 국수를 별미 주식으로 하는 것이 풍속으로 되었다. 냉면은 말 그대로 면발을 찬 국물에 만 국수이다. 냉면은 시원한 맛으로 더운 여름에 즐겨 먹지만 각별히 좋아하는 사람은 추운 겨울에 차가운 냉면을 먹는 것이 더욱 진미라고 말한다. 눈보라의 온몸을 후끈한 온돌에 녹이면서 이까지 시려나는 냉면을 먹고 나면 속으로부터 서서히 춘풍이 인다는 것이다. 냉면의 맛은 육수에 의해 좌우시 된다지만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과는 메밀에서 나온다. 일단 메밀은 고유의 구수한 풍미만큼이나 높은 영양가를 지니고 있다. 메밀은 쌀이나 밀가루보다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특히 필수 아미노산인 트리오닌, 라이신 등이 다른 곡류보다 많다. 따라서 단백질 함량이 높다. 비타민 B는 쌀의 3배나 되며 비타민 D, 린산 등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 메밀은 예로부터 변통이 잘 되어 변비를 없애고 고혈압에도 좋다고 알려졌으며 동맥경화증, 폐출혈, 궤양성 질환, 동상, 치질, 감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증되었다. 메밀가루, 밀가루, 옥수수가루, 감자가루 등을 주재료로 하여 뽑아낸 국수를 삶아서 찬물에 씻은 후 그 위에 소고기 6편, 닭고기 완자, 절반 빈 삶은 달걀, 사과배 조각으로 곱게 고명을 얹은 연길냉면, 중국의 10대 면 요리에도 선정되었다. 조선족 냉면 만들기는 2009년에 길림성 인민정부에서 비준한 제2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고 2016년 11월 중국관광협회와 중국관광음식협회에서 주관한 제1회 중국 최고 관광음식 평리에서 연길냉면이 국자호 최고 음식으로 선정되었다. 연변 지역의 조선족 냉면은 면발이 매끈하고 질기며 육수가 시원하고 감칠맛이 나며 국수 꾸미가 여러 가지 음식 재료로 되어 독특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국수는 가루를 반죽하여 굳은 덩이를 만든 후 국수 틀에 넣고 눌러서 오리를 뽑는데 이 틀은 필수 도구로 분틀이라고도 부른다. 옛날의 국수 틀은 통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분통, 공리, 누름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정에서 냉면을 한번 만들어 먹으려면 큰 품이 들었는데 국수를 누를 때 불을 보는 사람, 가루를 반죽하는 사람, 국수사리를 건져내는 사람, 국수를 누르는 사람 등 여럿이 손을 맞추어 바삐 움직여야 했다. 냉면 맛을 결정짓는 것은 육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냉면 그릇이 오르면 우선 시원한 육수부터 맛본다. 살얼음이 동동 뜬 시원한 육수를 한 모금 쭉 들이키면 후덕지근하던 가슴이 뻥 뚫리며 온몸이 거뿐해 나고 찡하게 안겨오는 새콤달콤한 맛은 정신까지 맑게 해준다. 얼핏 보기엔 간단한 같지만 냉면 육수는 온근 이틀에 거쳐 만들어진다. 우선 량질 소고기를 온근 하루 동안 흐르는 물에 불고 핏물을 뺀 후 건져서 또 물기를 빼고 팔팔 끓는 물로 소고기를 데쳐내는데 이는 소고기를 삽시간에 수축시켜 피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다. 그리고 큰 불로 소뼈와 소고기를 푹 끓이는데 1시간 후 소고기를 먼저 건져낸다. 소고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반드시 1시간 동안 알맞게 끓여야 하는 것은 고기를 삶은 육수 맛뿐만 아니라 고명으로 올라가는 고기 맛도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무와 양파, 대파 등 여러 가지 야채와 비법 양념들을 넣고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끓여내야 육수가 완성된다. 이렇게 온근 이틀 동안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육수는 소뼈와 소고기를 우려낸 깊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야채를 함께 넣고 끓이기에 감칠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거기에 새콤달콤한 맛을 가미하면 그 어디에도 없는 연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냉면 육수가 탄생된다. 연변 냉면에는 예로부터 닭고기 완자, 소고기, 가그말 등 단백질과 채썬 오이, 양배추를 비롯한 채소류, 깨, 잣, 참기름과 같은 유지류 등이 들어있어 간편하지만 영양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한 끼 식사가 된다. 새콤달콤함에 고소한 육즙향이 가미되어 식욕을 돋궈주는 육수. 뼈를 단단히 해주고 골절상에도 좋은 닭고기 완자를 국수와 함께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연변냉면의 브랜드화, 산업화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포장냉면 제품은 신속히 국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토보, 틱톡 등 온라인 시장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조선족 냉면의 인기는 쉼없이 부풀고 있다. 전승에 흘리는 땀방울, 상품 경쟁력을 위한 노력 또한 조선족 냉면의 매력을 더 알뜰하게 다듬고 있다. 냉면의 기다란 면발처럼 끊임없이 이어질 문화의 화려한 전승을 기대해 본다.